두 번째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탑세븐에서는 현재 최다승 그리고 최고 승률 그분이 있습니다. 끝내나요? 에이스가 나갑니다. 최수호! 홈 미쳤다 우리 수호. 홈 미쳤다잉. 예, 수호밖에 없어요. 미쳤다. 아, 수호밖에 없어. 예. 최수호 승률이 지금 10승 4패니까 1위네. 1위. 1위입니다. 아, 예. 저희 그러면 수호 씨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센 카드 갑니다. 누구 하려고요? 요즘 아주 기세가 기백이 엄청나요. 황금 기사단의 단장. 박세주. 아니 우리 왜 저런 거 안 해주지? 엄청난 실력자들끼리의 대결이에요. 에이스들의 대결. 평소에 뭐 수호 씨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승률은 운이거든요. No. 돼지 운이 좋았어. 잘 된 거라고. 아, 돼지 운이었다. 평균 점수야말로. 네. 네네. 정말 찐 실력이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운이라뇨. 운도 타고 나야 이게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우리 수호 말 잘한다. 두 사람의 전적만 따지면 딱 두 번 했거든요. 네. 1승 1무. 최수호가 한 번은 비겼고 한 번은 이겼어요. 그럼 이번엔 이제 질 타이밍이고. 어. 아, 그렇죠. 뭐가 지는 타이밍이야. 잘한다니까. 아, 저요? 아, 에이, 유리하다니까. 최수호가 지는 걸로 해. 1승 1무 1패. 얼마나 이 그림이 이뻐요. 네. 딱이다. 자, 노래를 쓱 살펴볼 텐데 선곡. 저는 정혜성 선생님의 니미어를 선곡했고요. 오늘 계신 분들한테 굿즈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씨, 그렇게 이기고 있으면서도 이 노래 가지고 왔다고요? 아, 왜 이렇게 여유가 없으세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직도 네. 목말라요. 아직도 어떤 목말라. 노래입니까? 아직도 목마릅니다. 예. 태진아 선생님의 3호곡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최수호 씨부터 시작합니다. 이겼어, 이겼어. 먼저 하면 이겨. 못 보는 거 반칙. 음악 주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버지도요. 호미자루 벗을 삼아 감정 제대로 됐네. 화전바 일구시고 크게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적삼 키워입고 사르시다 소쩍지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습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심정을 울린다. 우명치마 졸라매고 새벽에 술 맞으시며 한평생 모진 가난 참아내신 어머니 자나깨나 자신이 실력임전 비고리며 하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마치리까 자나깨나 자식 위해 실력임전 비고리며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무엇을 바칠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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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수호 선수 확인합니다. 자, 최수호! 97. 100점 안 나오지? 가능해. 한 장 기다릴게요. 기 100점. 내가. 나이스. 자, 이제 박서진 차례입니다. 음악 주세요. 사모하는 님이요.
있어. 중간에 웃었어요. 박서진 중간에 웃었어. 이겨. 자, 점수. 이라고 이겨. 점수는 아!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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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중간에 웃어 가지고 재하한테 고맙다 그래. 어, 재하가 고마워. 재하 고마워. 재하하고 북 때문에 이겼어요. 예, 팀킬이야, 팀킬. 네, 알아봤어. 알아봤어. 예. 수호가 있습니다. 최수호가 있습니다. 예. 네? 야, 역시 최수호. 아니야, 괜찮아. 97대 95. 덮어줘. 97대 95. 너무 잘했어. 오케이.